깡총하게 잡지 마시고 누르세요. 1cm 정도 낮게. 그렇죠. 그리고 다시 갑니다. 저는 오른손으로 치면 더 쉽습니다. 이 왼손보다. 갑니다. 준비 갑니다. 구공 시작. 중요하지만 일단 하고 드는 거를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꾸 갈수록 팔이 처지니까 팔을 이렇게 쫙 뭐 힘줘서 피는 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걸쳐 놨을 때 계속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을 잘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맛으로 치시면 됩니다. 일주일간 연습을 안 하셨더니 다들 떡딱 다왕창 다까지 잡수셨어요. 안 됩니다. 준비! 시작! 군은 앞에 있는 군은 그 첫박이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전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꽹과리로 얘기하면은 지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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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들어가 앞에 꾸미몸이기 때문에 그냥 살짝 개는 정도 소리만 나도 돼요. 굳이 빵 소리가 나지 않나도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지는 살짝 그러니까 군은 살짝 됐다가 그 탄력을 이용해서 궁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컨트롤 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걸 끊임없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일정한 빠르기와 힘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타악이니까 손율이 없죠. 그러니까 강약을 이제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세게 쳤다가 약하게 쳤다가 또 세게 쳤다가 약하게 쳤다가 그러니까 그런 묘미를 잘 하셔야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음악이 돼가지고 예, 소위 말하는 신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다시 구궁 구궁 시작.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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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삐지고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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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펴세요. 천천히 팔을 팔꿈치를 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상이 팔도 올리시고 시즌에서는 조금 연습을 많이 예, 해서 일단은 구공하는 정확하게 내가 자다 일어나도 쳐도 뭐
변함없이 칠 수 있을 정도까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보림님부터 90부터 90 시작. 긴장하지 마시고. 어디선가? 다시요. 다시요. 시작! 그럼 네, 진짜 말씀을 그 수술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래 저는 저는 처음인데 그래 아니요 네. 아 그러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단천님 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빨리 가지 마시고 그냥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쭉 시작. 잠깐만요 보세요. 이게 굴른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니까 갈수록 힘을 빼야 되는 게 사실 말은 쉽죠. 자꾸 말로 제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꾸 힘을 빼셔야 돼요. 빼셔야 처음에 아주 잘 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빨리 가는 거는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스피드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자꾸 말씀드렸죠. 여기서 내려가는 것보다 들어야 그 다음 거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꾸 여기서 잠깐만요 숙여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자꾸 더 힘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구멍만 하다 보면 힘이 더 빨리 들어가서 더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들었다가 숙였다가 드는 요 타이밍에 계속 근육을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드는 걸 신경을 더 쓰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꼬미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드시는 거에 궁 하고 드는 거를 신경을 넣으세요. 시작! 궁! 조금 더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궁! 한 번만 더요. 이게가 어떻게 난리를 쳐도 내 구궁은 계속 똑같이 항상성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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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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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아 틀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안녀님 시작! 구궁 연습을 계속 하시면 이제 일단 요 기둥하는 머리박은 잘 맞춰 가셨어요.
이슬림 시작.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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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 힘 빼시고.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셔서 잘 지켜 나가셨는데 도중에 갑자기 구르륵 구르륵, 예, 이렇게 잡고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안 나도록, 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롬님, 잠깐만요, 나머지 분들 잠깐만요. 자, 아롬님 시작. 빨라지긴 하셨죠? 예, 지금 고무적인 거는 하다가 지금 몸이 이렇게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 몸이 이거를 이제 일정, 그러니까 그 빠르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면은 이제 스피드는 잡힙니다. 잘하셨어요. 우람님 시작. 고궁. 잘하셨는데 이제 갈수록 자꾸 손이 경직이 들어가면서 아주 애써서 치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잘하셨는데 일단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몸을 이렇게 구궁 구궁. 자, 구궁이 내 몸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호흡이랑 같이 이게 같이 들어가야지 몸은 가만히 있고 이것만 치려니까 이제 팔이 자꾸 아픈 거예요. 같이 그래서 호흡이랑 같이 하면서 기운을 얘한테 자꾸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일단 보이진 않지만 뭐 설명을 어떻게 달리 할 길이 없네요. 장구 조이세요. 내가 너무나 베이스예요. 완전 베이스다. 완전 좋아. 어, 구구야. 고공 고공. 완전 좋아. 좀 더. 아니, 왜냐하면 너무 풀어줘도 이 가죽의 탄성을 잘 이용을 못하니까. 오케이. 시작.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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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궁 구궁 따고 궁 구궁 따고 궁 빨리 붙여지요.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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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 따고 궁 구궁 따고 궁 구궁 따고 궁. 팔이 빼세요.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각 궁의 기둥의 사이를 또 일정하게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그건데 예, 팔이 지금 이쪽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시작. 그렇죠 그렇죠. 몸이랑 같이
잘하셨습니다. 예. 후반부에 좀 팔이 예, 많이 힘이 들어갔지만 잘하셨어요. 왜? 토트넘. 예. 근데 왜?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닭 붙이고 그랬는데 안 붙이고 했는데도 나근대님은 본지가 오래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꼭,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자 주의점, 주의점, 주의점. 붙이고 치는 게 아닌데 사실 붙이고 치는 게 아닌데. 안 붙이고 치면 우리가 안 붙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네. 승실만 급하셔가지고. 연습시키느라고 그래서 연습시키느라고. 아, 나 그것을 일러주네. 아이고. 그거 초장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잊어버리셨나요? 예, 기억하시죠? 네, 말씀드렸죠? 연습하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나건네님은 그걸 잊어버리셔가지고 그냥 아이 뭐 편하게 치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떨어뜨릴 때 지금 나건네님 하신 거 보셨죠? 몸이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예, 몸을 자꾸 쓰면서 그렇죠. 몸이랑 같이 팔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내가 할 때는 하나 소리. 오, 소리가 달라졌잖아. 그렇지. 자, 공을 죽이지 말고. 답답하네. 내가 그렇게 몸 움직이라고 그랬잖아 하더니 그냥 나근대님이 그냥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시니까 어 드나보다 요겁니다. 요겁니다. 네. 다 하시잖아요. 자 하시니까 어쨌든 한 몇 번 더 하고 아니 이번 말고 다음 주 해가지고 일단 3월까지는 시험 봐요? 네? 몇 번 더 세세요. 시험 볼 생각 없어요 선생님 자꾸. 누가 보다 보는 겁니까? 자 뭐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2주 더 저희 연습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게 제대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떼고서 이제 그냥 그 다음에 딱을 붙여야 됩니다. 이제 딱이 들어가면서 예 사람이 이제 이만 헷갈리기 시작 혼동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구궁 하나만 지금 제대로 하려고 제가 자꾸 붙여서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뭐 고되게 해야 그래야 이제 몸에 남으니까 한 겁니다. 자 사부님 하셔야죠. 전체로 다 했는 거 아니에요? 아이 사부님도 하셔야죠. 붙이세요. 시작. 사부님도 움직이시네. 하셨어요. 예. 자, 동사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댕글. 그래서 치고 당기고 밀고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준비. 아직 딱은 오늘 딱을 들어갈 테니까 일단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을 앉아서 춤을 추듯이. 자,
이제 딱을 붙이겠습니다. 덩,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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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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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닫고, 들고, 들고, 한 번씩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대로 갑니다. 나그네님부터 시작! 덩! 그렇죠! 왜요? 나그네! 여러분들! 귀여워! 몸 움직였잖아! 지그재그! 박사구리! 그렇지! 쉬고! 귀여워. 쉬고! 당기고! 밀고! 자, 잠깐만요! 잘하셨어요! 자. 너무 귀엽게 한다! 나그네를 보니까 추억에 이게 생각이 나요. 아, 이게 자구를 치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이냐고. 자구를 못 치겠어요. 아, 원래, 예. 원래가 이제 혼자서 치라고 그러면 이제 긴장을 바짝 해서, 예, 내동 잘하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다. 자, 원을 그려서, 예, 원을 감아서, 감아서 당기고, 다시 감아서 밀면서, 예, 옆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잘하셨습니다. 예, 잠깐 마셨어요. 자, 장남님 시작! 딱은 안 돌아가, 너! 아이씨,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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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딱이 이렇게, 이렇게 막 여는 소리가 나지 않고, 딱 잡혀야 돼요. 걸쇠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에 지금 나그네님이랑 다르게 한다고 본인은 했지만 똑같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등생을 쫓아가 내리고 쫓아가면 안 돼. 자, 회장님 시작. 그렇지, 그렇지, 걸치고, 걸치고, 잘해요, 걸치고. 다 잘했어. 뭐야 지금 왜 그래 왜? 자, 잠깐만요. 아, 잘하셨어요. 자, 치고 당기는 건 잘했어요. 네. 네, 그건 잘 왔어. 네, 그런데 미는 걸 조금 더 이렇게 쭉 더, 그렇죠, 더 밀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아로님 시작. 치고 당기고 똑같아요. 자매님 똑같아. 증상이 똑같아. 당기고 짱 밀어. 치고 당기고 짱 밀어. 그렇지. 치고 당기고 짱 밀어. 덤이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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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덩, 따, 따, 덩, 아니, 자자자자, 똑같아요. 지금 두 분이 잘 하다가 왜 증상이 똑같나요? 덩, 따, 여기서 가다 말어. 덩, 따, 쫙 밀고 들으세요. 두 분만 시작! 덩, 따, 쫙! 들고, 덩, 감고, 쫙! 그렇지. 덩, 따, 쫙! 그렇지. 쫙, 오케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또 잡아야죠. 자, 이슬님. 아까 잘하셨는데 너무 춤을 추니까 또. 이게 또. 너무 이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세리예요. 터프하게. 세리소. 터프하게. 공을 크게 치게요. 시작! 덩! 끄시고! 오케이, 오케이, 계속!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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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딱,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시작!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치고, 당기고, 밀고, 오케이! 하셨어요. 단연님, 시작! 쉬고! 쉬고! 아,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예. 아름다워. 이따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꼬미님 시작. 당기고 밀고 원으로 반원으로 당겼다가 반원으로 밀고 예 네, 시작 등딱딱 따둥 당기고 밀고 들고 등딱딱따 등딱딱 따둥 자, 난초님씨, 난초님씨. 이건 안 하고 이건 할게. 에? 에, 그러세요. 시작. 둥따따따둥따따따둥따따따 그렇죠. 따따따 치고 당기고 밀고 들고 밀고 당기고 밀고 들고.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본인님 시작! 렛츠고! 그렇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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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렛츠고! 지경으로 어리게 가시면 됩니다. 자, 너무 이쁘다. 사부님 시작.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사부님 다 찍게? 지금 이제 다 치셨는데, 예, 뭐, 보셔서 알겠지만, 보리님이 치시는 게, 예, 제일 그래도 제일 정확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틀린 거, 그러니까 다른 거에 틀린 게 아니라, 보리님은 원을 그릴 때, 이 팔이 요 장구 위를 거의 스치듯이 가깝게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팔이 출렁출렁 거릴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걸 잘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열고, 당기면서 몸을 이렇게 닫고 다시 또 할 때 예, 이거를 잘 하셨어요. 자연적으로. 그리고 뭐 출렁출렁 몸이 이렇게 출렁출렁 가지 않았던 예. 아주 이게 아주 자연적 그러니까 허리가 좌우로 비틀리면서 이게 같이 손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그 느낌이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 신이 나다 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장단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딱 쓰다듬듯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팔이 한 이 정도 한 30 장구 위에서 이만큼 높이 이렇게 가니까 예, 팔이 이제 출렁출렁 가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구를 스치듯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휘머리에서 우리가 스치듯이 간다 얘기 했었죠. 그것처럼 이것도 되도록이면 장구랑 가깝게 그러다가 장구를 또 장구를 너무 그렇게 갖고 어떻게 또 그러다 장구를 껴안고 사세요. 그러면 자자자자자자 자 그런 걱정일랑 네, 붙들어 내시세요. 사부님 세이퍼 장구를 걸려 이렇게 그거는 연습 부족입니다. 이 안 되거든. 그죠? 적당히 높이를 유지해 줘야지. 그럼 걸려. 아니 됩니다. 그래도 스치듯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궁체가 이렇게 평행에 가깝게 가면 이렇게 예, 평행을 유지하면 그렇게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숙여서 뭐 이렇게 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손가락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딘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예, 들어서 이렇게 아주 가깝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우아하게 드지 마시고요. 너무 이쁘게 치지 마시고. 안 우아해. 그냥. 자. 한 번 더 하고 10번만 10장단 하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인사 못하고 예. 가겠습니다. 준비! 덩!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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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열쇠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열쇠도 딱 제대로 붙이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헐렐레 장구가 돼서 안 되겠습니다. 자! 준비! 덩! 딱! 딱! 시작! 자, 천천히 가세요! 이 몸에 힘 빼고 두 번, 인사하고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대한민국! 인사하고 시작! 아우! 다들 왜 그러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